좋아요, 구독!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연결해 봅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을 먼저 돌아볼 텐데요. 최근에 어제에 이어서 또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들이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기억에 남는데 1%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어제에 비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시장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어제나 혹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도주가 1번, 2번, 3번, 4번 순서 정도로 이제 이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순서가 있는 거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잡아드렸던 게 SK 하이닉스를 정말 바닥권에서 정말 잘 잡았죠. 그 다음 순서로 갈 수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를 드렸던 것이 포스코 케미칼 잘 갔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 대처에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지금, 야, 정말 좋네요. 예, 7%, 포스코 케미칼에 이어서 삼성 SDI까지 급등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키포인트가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추천주가 급등해서 좋다지 이런 것보다는 시황적인 부분들에서 시장을 우리는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예측을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그런 시황적인 내용들도 지표들도 사람들이 지난주 계속해서 물가지수 CPI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고용지표로 이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에 발표된 CPI는 그다지 중요하게 시장 반응은 별로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급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죠. 바보도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잘못된 급등을 합니까? 최근에 마포구에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가 보통 15억 시세인데 8억에 그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도 아닌데 말이죠. 그게 뭐 잘못됐다 어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걸 우린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장에 적용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어젯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다 보니까 실제 숫자보다 낮게 나오면 좋게 나온 거죠. 지난주가 22만 8천 건이었는데 어제는 23만 건 예측했는데 21만 4천 건이 나와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 때문에 실제로 어제 밤 9시 반에부터 10시 반까지 미국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는 먼저 좀 밀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줄어든 진폭이 크지 않죠. 예. 줄어든 진폭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시 20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면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서 현재는 그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이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빅똥을 싸놨습니다. 이걸 누가 치웁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분 트러스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만들어지면서 옳았구나 하고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의외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용지표 부분에 따른 충격을 금방 흡수해버리고 상승을 만드는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엔화가 엔저 현상이 심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0엔을 이탈하는지 깨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미국 국채의 금리가 또 4.2%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장이 예전에 이러한 부분들 악재, 그 다음에 이제 긴축에 대한 그 우려감,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나타났을 때, 그때의 떨어졌던 진폭을 생각하면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둔화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우리 시대에는 많이 매를 맞았으니까, 선생님들한테. 그때 이제 1교시, 1학년 때 막 매를 맞을 때는 엄청 막 무섭고 뭐, 막 그래요. 근데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그래, 저 선생님이 때리는 거는 이 정도쯤이야. 아유, 그냥 뭐, 한 대짜 빨리 맞고 말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둔감해지는 거죠. 똑같은 강도로 맞아도 둔감해질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리고, 어쨌든, 주가 위치가 많이 내려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먼저 도달해서 내려온 부분이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작년 6월 말부터 미국은 작년 11월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들이 현재에도 미국보다 우리 시장이 그나마 잘 버티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다시 늘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파동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쩌면 요번에 삼각 수렴형이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지금 이 자리를 지지하고 끄집어 올리기만 한다면 매우 베스트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렇게 될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지금 파동이 보통은 다섯 개가 나와야 조금은 정상적인 파동이 되는데, 그러려고 보면 이게 요렇게 수렴하는 형태 있죠. 요렇게. 그래서 윗변이 평평하고 밑에 저점이 높아져가는 형태, 요 부분들. 그래서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거나 요러한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지금 시간이 끊어지고 20선을 빨리 회복해서 들어올린다면, 만약에 오늘, 정말 만약에 오늘 오후라도 해서 20선을 올려놓고 끝난다면 방금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아닌 원래 시나리오대로 하나, 둘, 세 개 파동밖에 안 나왔지만 그대로 쭉 이어서 상방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런 포인트라고 한다면 아마도 일단은 2300을 넘어가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황적인 포인트를 보고, 자,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분들에서 지금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처음에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가장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이 구간, 쉬어가는 이 구간에 이어달리 대주 주자가 그 다음 제가 추천드렸던 포스코 케미칼로 이어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을 하는 부분이 바로 SK하이닉스 정도가 쉬어가는 1번 순서로 달렸던 선수가 바톤을 이어주니까 올라간 그런 부분이 됐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또 쉽니다. 그죠? 어쨌든 쉬는 정도죠. 이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바톤을 이어간 게 지금 삼성 SDI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또 특징이 2차전지가 매우 강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좀 쉬고 있고, 그런 포인트에서 본다라면 만약에 오늘 하락이 여기서 더 크게 진행이 되지 않고 상방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이 계속해서 21선 돌파를 실패했는데 오늘 올려놓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다음 주에 우리의 움직임들 부분들에서는 이제 3등이나 표현보다는 3번 순서에 있거나 2번에 있는 뒤처진 아이들, 그 다음에 3번에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 요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대부분 우량주, 큰 종목들 중심으로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SK 이노베이션이었고, 이런 것처럼 큰 종목만 봐야 됐던 흐름이 조금은 한 단계 좀 작은 종목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중소형주 말고요. 조금 더 작은 종목분도 흐름이 이제 상승 분위기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오늘도
종목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업사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렸던 최근 종목들까지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 이야기까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을 모두 해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전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아, 네. 아, 네. 혹시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아, 그래서 오늘 종목 이제 저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네. 그러면은 들어야겠죠.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예. 순간 조금 당황할 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얘도 2차 전지 주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시간이 있어서 항상 9시 40분이 되어야 끝내는 부분들 좀 계산을 하고 있어서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지만 이제 순서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 좀 우리가 점수 줄만 합니다. 솔루첨단 소재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전지박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캐파가 2026년까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예정에 있어요. 폴란드, 헝가리 쪽에서 그리고 캐나다가 추가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이제 그 실적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바닥권일 때, 가장 안 좋을 때를 통과할 때 주가가 오히려 터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추세 부분들을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만 5천 원 정도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고요. 뭐 매수는 최대한 아래쪽 5일 이동평균선 막 이런 데까지 조금은 눌러주는 거 천천히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직 대형주 쪽 먼저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고 손절 라인은 2만 8천 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